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. 예, 아 그렇죠. 아, 그것도 파헤쳐 주십시오. 예, 진정하시고요. 그나저나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 암에 대해서 많이 정복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방암이 10년 새 2, 3배나 증가하고 있다.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인데 이 증가 원인이 뭘까요, 남 박사님? 저요? 그 부분이네요. 그래서 이제 유방암이 왜 발생하느냐,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한 가지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가 나눠서 봅니다. 근데 유전적 요인이 갑자기 최근 10년 내에 몇 배로 이렇게 일으켰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주로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의 서구화가 되겠는데 고지방 음식 먹고 비만의 문제가 되거든요. 거기다가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잘 안 하죠. 결혼 늦게 해서 또 결혼하더라도 애를 잘 안 갖죠. 우리나라 이제 사회 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또 낳더라도 늦게 낳는데 하나만 낳는데다가 그나마 그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우유를 먹이거든요. 여성들 사회생활 하면서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데 저녁 때 되면 또 사회생활 하셔야 되잖아요. 삼겹살에 소주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문화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들이거든요.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. 뭐 이제 수유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고 직장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미국 여성이 이제 캐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여성의 이제 8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패턴을 지금 이제 따라간다 그래서 그 계속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모유 수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오영실 씨는 그 모유 그 저 유방의 기능을 10분 활용하셨는가요? 저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큰 애를 한 달 정도 먹였고 작은 애도 한 달 정도 먹였어요. 그러면 제 인생에 한 2개월 정도 수유를 한 거네요. 어떻습니까? 남 박사님? 저요? 아, 좀 잘 설명해 주세요. 네. 네, 모유 수유가 이제 유방암의 발생을 좀 낮춰주는 요인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. 지금 미국 암협회 같은 데서 그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1년 반에서 2년까지 먹여라.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이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사회생활 많아지고 해서 저렇게 1년씩 먹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어도 목표를 잡아서 1년 이상 먹여라. 그런 정도까지는 권유해 주고 싶네요. 여보, 그럼 셋째를 낳아서 제가 한 8개월을 먹여야 되겠네요. 10개월은 먹여야.